5단원, 6단원 하도록 할게요. 이야기 바꾸어 쓰기예요. 5단원이에요. 사건. 이야기에서는 인물, 사건, 배경, 뭐 이런 게 나오죠. 사건하고 배경 사이의 관계를 파악해 볼게요. 이에 배경에는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이 나오겠죠. 그죠? 언제, 어디, 이거를 갖다가 배경이 언제, 어디인지에 따라서 사건이 달라져요. 자, 이야기에서 사건 전개 과정을 볼 거예요. 일단 이야기의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보고 사건 전개 과정을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야기의 배경이 사건 전개 과정에 어떤, 그저 배경에 따라서 사건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구성 요소를 고려하여 이야기 바꿔 쓰기. 인물의 성격이나 배경이 바뀌면, 그죠? 지금 아까 인물 사건 배경에서 인물이 빠졌죠? 그죠? 인물 중에서도 뭐예요? 인물한테 제일 중요한 건 성격일 거예요. 인물의 성격이나 배경이 바뀌면 사건이 바뀌겠죠? 맞아요? 맞죠? 인물과 배경이 바뀌면 사건이 바뀔 거예요. 이두 개가 바뀌면 이거가 바뀌어도 사건이 바뀔 거고 이거가 바뀌어도 사건이 바뀔 거예요. 이거를 바꿔서 그지? 우리 어떤 이야기를 하나 보고 거기에 나오는 인물의 성격을 바꿔볼 거예요. 또는 배경을 바꿔볼 거예요. 그럼 사건이 달라지겠죠? 이야기에서 인물, 사건, 배경 사이의 관계는 뭐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꼼지락거리지 좀 마라, 좀. 가만히 못 있어? 웬만해야지. 자, 사건 사이의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며 이야기를 바꿨을 거예요. 그죠? 사건들 사이에는 어떤 거는 원인이 있을 거고 또 어떤 거는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죠? 사건 사이의 원인 결과를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바꿔 볼 거예요. 구성 요소를 바꿨을 때 주의해야 될 점. 인물의 성격에 따른 사건 연계가 어떻게, 전개가 어떻게 돼야 돼요? 자연스러워야 돼요. 배경하고 사건 사이의 관계가 긴밀해야 돼요. 긴밀해야 돼요. 방구 아저씨. 방구 아저씨의 아내와 자식들이 돌림병으로 죽어요. 방구 아저씨가 죽은 아내를 위해 백동은나비 괴목장을 만들어요. 이장이 방구 아저씨에게 백동은나비 괴목장을 히라노에게 넘기라고 하였으나 방구 아저씨가 거절해요. 이토가 방구 아저씨에게 누명을 씌워 끌고 가려고 해요. 방구 아저씨는 이토가 휘두른 곤봉에 맞아 세상을 떠나요. 자, 일어난 사건을 배경과 관련지 볼게요.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의 삶은 가난했어요. 방과 아저씨네 가족도 너무 가난해서 돌림병으로 죽었어요. 태국에서 온 수박돌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수박을 자르자 수박돌이가 태어났어요. 수박돌이는 아픈 사람을 치료하여 주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돌봐줬어요. 수박돌이가 거인에게 잡혀갔으나 수박돌이가 아픈 거인을 돌보아주자 거인이 수박돌이를 풀어줘요. 수박돌이는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종종 거인을 찾아가서 돌봐줬어요. 여기까지 이야기가 나왔던 게 5단원이고요. 타당한 주장, 주장하는 글이 바로 뭐예요? 연설문이에요. 알겠죠? 논설문도 주장을 하는 거고, 연설문도 주장을 하는 거겠죠. 처음 부분에는 연설문의 특징이 있는데요. 연설문은 이런 짜임으로 되어 있죠. 처음 가운데 끝이 있어요. 처음 부분에는 듣는 이의 관심을 끄는 말이 있어요. 그죠? 궁금해야지 그걸 계속 듣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심을 끄는 말이 있어요. 듣는 이가 이해하기 쉽게 문장이나 낱말을 뭐예요? 반복을 많이 해요. 그죠? 주장을 하는 게 있으니까 반복을 많이 해요. 이 연설문의
목적은 뭐예요?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맞죠?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기 위한 것이므로 뭐를 써요? 높임말을 써요. 그죠? 높임말이 아니라 깔보는 아주 낮, 그죠? 예산말로 하면은 설득이 잘 될까? 부탁해도 들어줄까 말까인데 막 건방지게, 그지? 반말로 찍찍해. 그러면 설득이 되겠어? 안 되겠죠? 그래서 높임말을 써요. 듣는 이의 특징하고 연설 시간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교장 선생님이 훈화하실 때 아주 너무 길게 하면 어때요? 딴 생각하죠? 너무 길어서, 그지? 지루해가지고. 그래서 연설 시간도 짧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듣는 대상이 어린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쉬운 말로 써야 돼요. 연설 시간도 어떻게 돼야 돼요? 짧아져야 돼요. 끝부분은 듣는 이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는 게 좋아요? 희망적인 마무리를 해주는 게 좋아요. 끝부분은 희망적으로 써주면 좋겠어요. 연설을 듣고 주장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거. 가치 있고 중요한 주장인지, 가치가 있는 주장인지 한번 봐야 돼요. 실천할 수 있는 주장인지 봐야 돼요. 근거가 적절한지 판단해야 돼요. 연설문을 쓸 때는 처음에는 뭐라고?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그죠? 말을 쓰면 좋겠죠. 그 다음에 문제 상황하고 주장도 얘기해야 되겠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나는 이런 걸 주장합니다. 라고 얘기하겠죠. 가운데 부분에는 근거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있을 거고요. 끝에는 희망적으로 마무리할 거예요. 또 모두 하겠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 준 다음에 주장을 한번더 강조해 주겠죠? 그죠? 나의 소원이라는 게 있어요. 더 이상 외부의 흐름에 휩쓸리지 말고 우리만의 통일된 사상을 가지고 분단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연설문이에요. 나의 소원은. 그죠? 연설문의 특징을 생각하며 연설하기. 소원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되니 어떻게 돼야 돼요? 갈수록 목소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크게 해야 돼요. 자주 독립을 하자는 내용이니 진지하게 큰 소리로 진지하게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큰 소리로 해야 되겠죠. 어떻게? 또박또박 말을 해야 할 거예요. 전교 어린이회장 후보들의 선거 유세. 선욱이라는 학생의 공약을 볼게요. 일주일에 한번 정도 흰 우유 대신 초코 우유나 딸기 우유를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 주현이. 화장실에서 따뜻한 물이 나오도록 하겠다. 세금으로 회복했다는 거야? 몸에도 안 좋은 거 반대하는 부모님들이 많으실 텐데. 자, 문제를 한번 풀도록 할게요. 이야기를 읽고 사건과 배경 사이의 관계예요. 뭐요? 사건과 배경. 알아볼 점. 시간적 배경하고 뭐를 알아야 돼요? 공간적이 들어가면 좋겠죠? 공간적. 손가락 이쁘게 엄지손가락 집어넣고 손가락에 힘을 주어서 씁니다. 이야기의 구성 요소를 고려해서 이야기를 바꿨을 때는 사건 사이의 원인과 결과요. 결과. 원인과 결과를 합해서 뭐라고 그래? 두 글자로 인과라고도 해요. 알겠죠? 인과.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연설문의 목적은 뭐예요? 설득시키려고 하는 거야. 누구? 듣는 이를 설득하기 위함이다라고
선우, 처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문제 상황하고 주장이 들어가 있겠죠? 가운데 부분은 뭐가 있겠어요? 그거에 대한 근거들이 쭉 있을 거예요. 그쵸? 응? 바꿔 쓴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 때는 인물의 뭐, 인물에서는 성격이 중요해요. 성격, 사건 배경 등을 고려할 거예요. 실행 계획을 세워 연설을 할때 주의해야 할 점이 뭐냐? 여기 있는 거죠. 여기를 쓰도록 해요. 청중을 고루 바라보아야 합니다. 청중을 고루 바라보아야 합니다. 넘겨주세요. 방구 아저씨 읽고 갈게요. 갓 21분에서 순사가 되자마자 읍내로 온 이토는 새파랗게 젊습니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렸지만 이토는 새벽같이 찾아와 방구 아저씨를 깨웠습니다. 당신 목수 맞지? 그렇소. 역시 목재가 필요하겠군. 그래서 허가 없이 나무를 베었나? 난 그런 일 없어. 없어? 그럼 우리 일본인의 살림관이 거짓말을 했단 말이야 뭐야? 이토가 다짜고짜 방구 아저씨의 뺨을 갈겼습니다. 이토는 자기를 순사 날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굽실거리지도 않는 방구 아저씨가 괘씸했습니다. 방 안에 있는 저 장도 얼마 전에 마음대로 나무를 베어 만들었다며? 당신네 나라에서는 금방 벤 나무로 장을 짜오? 금방 된 나, 벤 나무로 장을 짜면요. 뒤틀려요. 응? 한, 벤 나무를 2, 3년 정도 바깥에다 놨다가 건조해가지고 또그 나무를 잘라서 그저에 켜가지고 판 모양으로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 그지? 걔도 또 건조해야 돼요. 서툴다 싶던 방구 아저씨의 일본 말이 물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뭐 당신네 나라? 대일본 제국과 조선은 하나라는 걸 아직 모르나? 이거 성불선인 안, 불령선인 아니야? 둘다 조사할 게 있으니 저장 지게에 지고 따라와. 자, 불령선인. 불온한 조선 사람이란 뜻이래요. 일제강점기에 일본 제국자들이 자기네 말을 따르지 않는 한국 사람을 불령선인이라고 했대요. 장이 뭐예요? 장롱. 그런 단어를 물어보니 지금? 응? 앞뒤를 보면 알수 있잖아. 목수라면서, 그지? 이토는 들고 있던 곤봉으로 방구 아저씨의 가슴을 쿡쿡 찍었습니다. 방구 아저씨 이마에 불뚝 시퍼런 힘줄이 솟았습니다. 네 이놈,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 어디 와서 함부로 행패냐 행패가 조선말. 그것은 조선말이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멱살을 잡히니겠죠? 이토가 북날았습니다. 그리고 빗물 스민 마당에 코를 박았습니다. 이토는 진흙투성이의 얼굴로 퉁기듯 일어났습니다. 조선놈 주제에 감히 이토의 곤봉이 방구 아저씨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조선 사람 앞에만 서면 갑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이토. 이토의 나무 곤봉은 그 순간 쇠곤봉이 되었습니다. 방구 아저씨가 풀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피가 울컥 솟아 얼굴로 흘렀습니다. 네 문제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토가 방구 아저씨에게 화를 낸 까닭은 뭐죠? 자신의 말을 거역해서이지요. 이토의 성격은 어때요? 어지러요? 오만하다고 하는 게 맞겠죠. 오만하고 거만한 거예요. 이 글의 시간적 배경은 언제죠? 일제강점기죠.
이 글의 시간적 배경과 관계가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뭘까요? 그죠? 일본은 지금 사실도 아니죠. 그죠? 시간적도 배경, 일제강점기란 말이야. 그죠? 이것과 관계가 있는 거. 이거, 일본, 이런 거, 이런 거, 언제 나와? 그죠? 일제강점기 때만 나왔던 거지, 그지? 맞죠? 알라딘의 마술 램프. 알라딘은 삼촌이 준 반지를 문지르자 펑 소리와 함께 거대한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알라딘은 반지의 요정에게 도움을 받다 무사히 집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알라딘은 낡은 램프를 팔기 위해 램프를 옷으로 닦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펑 소리와 함께 반지 요정보다 훨씬 거대한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램프의 요정 지니입니다.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금 너무 배가 고파 먹을 것을 가져다 줄수 있니? 알라딘의 말이 끝나자 순식간에 맛있는 음식이 가득 차려졌습니다. 알라딘은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은 다음 다시 지니를 불렀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 나에게 보물을 가져다 줘. 난 왕자비 같은 건 되고 싶지 않아요.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알라딘과 신기한 램프예요. 그리고 귀족들도 영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요. 그 사람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오직 자신들의 쾌락과 사치를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할 뿐이죠. 알라딘은 천천히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나원, 세상 물정을 도통 모르시네. 그런 성인군자 같은 생각으로 뭘 하게요. 전에 모셨던 주인님들은 한결같이 왕궁이나 노예 아니면 귀족들이 누리는 특권 같은 것을 원했는데, 난 보다 쓸모 있는 것을 원해요. 우선 전쟁을 없애버리고 싶어요. 이 나라는 물론 주변 국가들에 있는 무기들을 모조리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더 이상 싸우거나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괴롭히지 못하게 될 거예요. 알라딘은 램프 요정에게 어떤 소원을 빌었는지 각각 쓰래요. 어딨어? 좋아. 먹을 것 갖다 주는 거. 이 내용하고 이거를 써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무기로 모조리 사라지고. 저거를 써줘야 되겠죠. 근데 소원을 빌었는지, 먹을 것. 일단은 맛있는까지 쓰도록 하자. 맛있는 음식. 그지? 맛있는 음식과 보물. 그죠? 맛있는 음식과 보물을 전쟁을 없애기 위하여 이거 또 쓰면 좋겠는데요. 모조리 모두 해달라고 그렇죠?
그 가방 안에서 알라딘의 성격이 바뀜에 따라서 달라진 것은 뭐죠? 소원의 내용이 틀려졌죠? 성격이 바뀌니까, 이 얘네의 성격이 바뀌니까 뭐가 바뀌어졌어요? 사건 전개 과정이 바뀌었어요. 이게 바뀌니까 뭐가 바뀌어요? 이야기의 주제도 바뀌게 됐어요. 맞아요? 여기서 주제가 뭐야? 알라딘이 행복해진 거지? 맞아? 여기서는 뭐야? 완전히 세계 평화가 된 거지, 그지? 맞아? 알라딘의 성격이 바뀌면서 나의 주제는 어떻게 바뀌었죠? 국가 간 전체. 전체. 아, 아, 예, 개인, 개인. 개인, 이건 전체죠? 전체가 아니라 개인이죠? 나의 소원 볼게요. 나의 소원,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치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동포 여러분, 나 김구의 소원은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과거의 70평생을 이 소원을 위해 살아왔고, 현재에도 이 소원 때문에 살고 있고, 미래에도 나는 이 소원을 이루려고 살 것입니다. 나는 일찍이 우리 독립정부의 문지기가 되기를 원했거니와, 그것은 우리나라가 독립국만 되면 나는 그 나라의 가장 미천한 자가 되어도 좋다는 뜻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독립한 제 나라의 빈천이 남의 밑에 사는 부귀보다 기쁘고 영광스럽고 희망이 많기 때문입니다. 옛날 일본에 갔던 박재상이 내 차라리 계림, 신라를 얘기하는 거야. 계림의 개 돼지가 될지언정 외왕의 신하로 부귀를 누리지 않겠다라고 한 것이 그의 진정이었던 것을 나는 압니다. 박재상의 외왕이 높은 벼슬과 많은 재물을 준다는 것도 물리치고 달게 죽음을 받았으니 그것은 차라리 내 나라의 귀신이 되리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근래 우리 동포 중에는 우리나라가 어느 이웃 나라의 연방에 편입되기를 소원하는 자가 있다 하니 나는 그 말을 차마 믿으려 아니하거니와 만일 진실로 그러한 자가 있다 하면 그는 제정신을 잃은 미친놈이라고밖에 볼 길이 없습니다. 이 꺽쇠 표시 부분에서 이 소원을 반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의 기호를 쓰래요. 여기 이 소원. 과거에서도 이 소원을 위해서 살았고, 현재에서도 이 소원 때문에 살았고, 이 소원, 이 소원, 이 소원. 뭐예요? 반복하면 운율도 생기고 강조도 된다라고 그랬어. 운율은 시에서 그런 거고, 여기서는 강조예요. 세 가지 소원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처음 부분을 시작한 까닭은 뭐겠어요?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래요. 이를 통해서 알수 있는 연설문의 특징으로 알맞은 거두 가지 골라래요. 높임말을 쓰고 있죠? 그죠? 듣느니 관심을 끄는 말을 쓸수 있어요. 쓰고 있어요. 이 글을 친구들 앞에서 연설하는 방법인데요. 틀린 거. 적절한 몸짓을 하면 좋겠죠? 진지하게 큰 소리로 또박또박 하면 되겠죠? 반복되는 말은 갈수록 크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야자. 지구를 위하여 한 시간 불을 끕시다. 여러분은 지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나라와 민족이 달라도 우리 모두는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세계 각지의 기상이변과 지구온난화 현상은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증가입니다.
지구의 환경을 파괴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단지 한 시간 동안 전등 스위치를 내리기만 해도 여러분은 지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저 한 시간 동안 전등 스위치를 내리기만 하면 석탄과 석유를 전기 에너지로 바꿀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구 시간은 지구 온난화 방지와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2007년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전등 끄기 운동입니다. 해마다 3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8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전등을 끄면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구 시간에 많이 참여할수록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갈되어가는 에너지 자원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제 1년에 하루 한 시간은 지구를 위하여 불을 꺼봅시다. 에너지를 마구 써서 지구의 온도를 올린 것도 우리고 올라가는 지구의 온도를 멈출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는 것도 우리입니다. 이제 기후변화에 맞선 지구인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후변화라는 공동의 운명을 함께 맞이한 지구인입니다. 문제 상황이 뭐예요? 지구 환경을 파괴하는 그죠? 맞죠? 이산화탄소 배출량. 주장이 뭐예요? 불을 끄자라는 거죠? 지구를 위해서. 전등을 끄면 이산화탄소 양이 줄어든다는 예가 없어요. 근거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어. 예. 그죠? 지구를 보호하는 방법이 많은데 고작 한 시간 동안만 전등 끄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지요. 실천할 수 있잖아, 한 시간 동안. 지구. 그지, 그게 진짜 가치가 있냐 이거야, 그지? 1년에 하루 한 시간만 전등 끄는 것은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아. 실천할 수 있는 기억. 자.